네, 오늘 봉독하여 드린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사탄은 그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나 또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의 재정 상황, 건강 등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대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겪는 감정의 기복은 엄연한 현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을 한번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에 삶의 낙심과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낙심과 불안은 몇 가지 삶의 문제들과 겹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시냇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서는 저렇게 아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물이나 또는 시냇물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도관, 도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도관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대단히 긴 도관을 물이 있는 그 저수지나 또는 시냇가로부터 뽑아 올려서 시내 도시에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것이 바로 옛날에 사용하였던 방법인데요. 저렇게 저수지 또는 호수로부터 물을 수집을 하여서 이런 도관을 통해서 도시에까지 물을 전달합니다. 중간에 저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건축물을 세워서 이 위에가 바로 도관입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가이사라에 있는 그런 도관의 건축물인데요.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깊은 홈이 파여져 있어서 저 부근으로 물을 시내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도관의 유적 중 하나는 구멍을 뚫은 돌들을 연결하여서 만든 저와 같은 형태의 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팔레스틴 지방의 도수관, 수도관들은 흙 도자기관을 견고한 콘크리트로 싸서 지상이나 지하에 묻어두는 그런 형태로 발견이 되어집니다. 저렇게 하여서 물이 도시로 유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멘트는 최근의 작품이 아니라 석고를 구워 만든 소석고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건설된 건축물로는 이미 BC 2500년경에 건설된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라는 게 요즘에 그 발명된 그런 건축 재료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었는데 그 갈급함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은 여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수도관, 도관 위에서 갈급함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관 위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는데 사슴은 견고한 시멘트 속에 흐르고 있는 물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리 밑에 가까이 물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작은 구멍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물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가 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노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물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물은 있는 건데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물, 가까이 소리로 들을 수 있는데 그 시원함을 얻지는 못하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42편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회의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일까? 죽은 하나님일까? 종이 하나님일까? 우리 자신들에게도 질문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언제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실재가 의심이 될 때는 그때는 바로 우리 삶이 가장 어려울 때이고 어두운 때인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 밖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 혼자 외톨이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그 근심과 갈급함 또 어려움 가운데서는 세 번째로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조롱의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불행을 당한 욥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는 그들의 그 위로한다는 말을 잘 분석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욥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를 하였습니다. 주변에 섰던 사람들 뭐라고 하였습니까?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런 질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에도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시편 기자에게는 지난날에 좋았던 경험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지난날 좋았던 경험을 우리가 회상해 보는 것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침체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늘 애굽에 있을 때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뭐 양파와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값없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질문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2편 4절에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가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 좋았던 그 기억을 되새겨보면서 그는 그 마음에 침체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잘 살았는데, 그때는 행복하였는데, 그때는 건강하였었는데, 이런 그때의 형편들을 생각하며 지금 처한 환경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침체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왔고 그냥 있자니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마음에는 낙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편 기자가 경험하였던 이런 경험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과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면 그러면 그 삶 속에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 보면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의심과 추론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은 변덕이 심한 그런 곳입니다. 방황이 심한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음은 실망을 합니다. 낙심을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을 책망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또 자기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서 불안해하지만 또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한없이 내려가고 또 우울한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즐거운 기억과 희망을 노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널뛰기를 잘합니다. 널뛰기가 심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디로부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보면 이런 온통 검은 구름의 틈새로 작은 빗줄기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42편에서 몇 구절에서 보일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낮에는 그의 인자심을 또 밤에는 찬송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네,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을 보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주변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에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바라보면 거기에 슬픔과 상한 마음, 낙심, 불안, 염려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식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불확실하고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발견한 희망의 빗줄기, 그것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발견한 그 희망의 빗줄기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희망의 빗줄기는 저 위로 비추는, 위로부터 비추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그 말씀들 예를 들면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십니다. 이 세상에서 몰아쳐오는 그 파도를 피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 말은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ever present help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라도 나와 함께하는 현존하는 내 곁에 계시는 그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ever present.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든 밤 12시든 2시든 새벽 1시든 하나님은 거기에 그곳에 내가 어려워하는 그 장소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함께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다 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나밖에 없다 아무도 나 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ever present help. 그분은 언제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상태가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상태가 나쁠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할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 듣고 있을까? 하나님 나 떠났어. 10년 전에 떠났어. 아닙니다. 그분은 ever present helper.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종 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내 아들, 딸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러분, 내 재정 상태 종 쳤다. 여기서 끝이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돌봐주고 있습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자녀들입니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케어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외톨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왜 하나님은 나 버려놓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지금 돌보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를 다 던져버려라, 맡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짐을 못 던져버리고 내가 지고서 왜 이렇게 무겁지?
나 못 살겠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짐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책임지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님이? 여러분, 희망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 회사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여러분의 보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나의 복지를 책임지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책임지신 하나님, 나의 공급을 책임지신 하나님, 나의 보호를 책임지신 하나님, 그분으로 시편 기자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희망이 생길까요? 자녀들이 좀 더 크면 희망이 생길까요? 우리 자녀들이 커서 직장을 가지면 뭔가 희망이 생길까요? 여러분, 희망은 주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운 허감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는데 시편 기자가 발견한 그 희망의 빛줄기는 자신이 아니었고 환경이 아니었고 하느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희망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여러분 반복이 된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과 불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에 그는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허감의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Ever Present Helper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 희망은 확실하기보다는 불확실한 일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일찍 집에 돌아오기를 희망해. 이 말은 아빠가 집에 제때에 온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석이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에 그가 안전하게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희망사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야. 이렇게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야 라고 말할 때에 바람이 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것은 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하지 않은 것, 불확실한 것에다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 소망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희망은 미래의 어떤 좋은 것을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좋은 어떤 것이 확실하게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이같이 확실한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왜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때 희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데다가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신, 소망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에다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케 하여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gainst all hope이라고 말을 썼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대한 말이냐? 아브라함에 대한 말인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말이냐?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또 사라의 몸도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백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기를 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내도 이미 자녀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저게 무슨 믿음일까요? 저게 맹신일까요? 무턱대고 믿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그 믿었는데 누구를 믿었느냐? 자기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은 하신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일을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저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에다가 확신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으시다. 분명히 성취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 미래를 내다보면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게 될 때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대단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주 절망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주 실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희망을 말하기 전에 믿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느냐? 내 장래에 희망이 있느냐?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느냐? 우리 회사에 희망이 있느냐? 그거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희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희망이 없을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친척입니까? 회사입니까? 국가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희망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믿을 만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시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미래에 어떤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일입니다. 다시 시편 42편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서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영혼은 우리 자신과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자신과 싸우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죠.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그랬던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 괜찮아 다 하는 일이야.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강제적으로라도 우리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낙심과 불안에 짓눌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불안해하는가?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이 없을까?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일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설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단어 설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4초면은 충분한 설교입니다. 설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네 단어를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자꾸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길다 싶으면 세 단어 설교를 하십시오. 너는 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3초면은 충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자꾸 이 설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자꾸 내 자신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봐서는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중심 단어는 하나님께입니다. 왜 자꾸 우리에게 향합니까?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뭐 정직한 게 있습니까? 볼만한 것이 있습니까? 확실성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말했다. 길이 너무 험합니다. 주님, 날 다치게 할 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이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 안다. 오래전에 난 그 길을 걸었단다. 난 말했다. 하지만 가파른 오르막길인걸요. 내가 한번 걸어보자꾸나. 그분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란다, 아들아. 그 길은 어려운 오르막길이 아니란다. 나는 말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분이 말했다. 내 아들아, 나는 그 무게를 기억한단다. 내가 알듯이 나는 십자가를 졌었단다. 나는 또 말했다. 내가 가는 길에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며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말했다. 오, 그래. 겟세마네는 혼자 가기에는 외로운 길이었단다. 그래, 나는 돌길을 오른다. 마침내 한 가지 깨닫게 된 걸 만족해하면서 그것은 주님이 가지 않은 길은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의 길을 지금 기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주님이 지라고 하지 않는 짐 지고 가고 계시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이 그 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그 짐 짊어지고 고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는 길, 가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이 가지 않은 길, 하나님이 짐지어 주지 않은 그 짐, 우리가 내려놓아도 좋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왜 그렇게 짐이 많게 느껴질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고생이 정말 주님이 지워주신 고생일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택한 고생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 않은 길 안 가도 좋다. 내가 주지 않는 짐 안 져도 좋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을 잃지 않는 한 다 잃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한 저와 여러분은 다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며, 주님이 능하시며,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며,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도움이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잃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설교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